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호랭입니다. 또 근래는 굉장히 지금 날씨 자체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길을 보면은 아지랭이처럼 막 너울너울 거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거의 36도? 37도에 그렇게 가까운 날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는 어제랑은 조금 약간 다르게 햇볕은 굉장히 뜨거운데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덥다 하면은 어느 지역이 딱 떠오르셨어요? 그렇죠. 그 대프리카라고 하는 대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근데 그게 바뀐 지가 조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구 사람들이 이제 대구가 가장 뜨겁다고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데가 바로 이 전주시입니다. 그냥 이글이글 불탄다고 봐야 돼요, 이 전주시는. 그 전주 같은 경우는 원래 뜨거울 요인이 전혀 없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전주라는 지역은 우리가 한 번도 뜨겁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전주가 뜨거워졌냐? 이거는 환경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영향인데 전주는 원래 지형 자체가 와지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 조선시대 때는 낮은 건물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쉽게 이렇게 잘 통과를 하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덥지는 않았습니다. 와지에 불구하고도. 근데 요즘 알다시피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주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전주가 낮은 건물 위주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뜨거운 그 열기, 복사열 여러 가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도시가 됐습니다. 일기예보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구보다 1도에서 2도 정도가 높은 항상 그 평균적인 날씨를 갖고 있어요. 모래재 초입입니다. 굉장히 고즈넉하죠? 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커브가 급격하게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속도는 내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면 진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천천히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치 진짜 좋죠. 나무근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여기만 딱 들어도 와 진짜 아까 저 도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냄새, 공기, 그 차가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이런 게 힐링 아닙니까? 산세도 좋고 여기가 진안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세가 좋습니다. 우리가 무진장이라고 해서 무주, 진안, 장수 진짜 청정지역을 세 개로 꼽잖아요. 굉장히 계곡도 맑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지금 뭐 그렇게 많이들 못 가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가 또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즐겁게 나들이 가실 때 무주진한 장소 한 번쯤 가보시면 뭐 여름에는 그보다 좋은 데가 없겠죠. 네. 자,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한 번씩 막 커브가 거의 원처럼 확 도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셔야 돼요. 저도 지금 한 40에서 50km 사이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를 그렇게 여러 번 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노면의 상태는 그때그때 또 다르잖아요. 비가 오면 뭐 모래나 이런 아주 자그마한 자갈 같은 게 이렇게 땅에 딸려서 쓸려 내려오잖아요. 이런 도로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를 위험을 감수하고 타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경치 보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안전이라는 거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고급 취미를 가지고 굳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타야 될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 낚시를 목숨 걸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여기만 해도 진짜 공기 좋아서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이런 식으로 깊게 또 이렇게 도는 데가 있고, 또 짧게 도는 데가 있고,
차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알고 이제 오시는 그런 차량 분들 뭐 조금 그 정도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여기는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길이고 또 그렇게 선호하는 길입니다. 여기가 좀 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게 돌면 스텝이 쫙 하고 이렇게 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 갈 곳이 진안에 위치하고 있는 가망리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정식은 가망리들, 이름이 되게 이상하죠. 가망리들. 그리고 거기를 죽도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막 신선이 사는 곳 같이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차박하시는 분들이 그쪽 길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좀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생각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거 다마스가 그 지형을 가다가 괜히 빠질까봐 저는 한 번도 가지를 않았다가 이렇게 바이크로는 뭐 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거기로 가려고 초반에 제가 이렇게 운을 한번 띄웠었습니다. 여기 커브가 또 만만치 않죠. 이렇게 보면 거의 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런 커브에서는 시선 처리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는 뭐 잘 타시는 분들한테는 뭐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시선 처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선 처리를 하면 바이크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근데 이 시선 처리를 못하고 땅만 보고 가다가 놓치면 아이쿠 하다가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위험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여기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딥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바이크를 10년, 20년 타신 분들도 가끔, 그러니까 자만이라고 봐야죠. 시선 처리 안 하고 뭐 다른 생각 하시다가 진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가끔 영상에 볼 수 있잖아요. 그거에서 중요한 점 뭐냐면은 속도를 대부분 많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도를 이렇게 만약에 느리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면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쪽 사선으로. 억지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30km, 40km로 이렇게 달리면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차선 자체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커브길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라. 예를 들어서 스포츠바이크로 우리가 트랙을 레이싱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도로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 신뢰를 하면 안 돼요. 이 도로 자체를. 그래서 안전하게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모래재를 안 끊고 한 번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래재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이제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올렸던 메타세카이어 북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 많이 찍은 그 양쪽으로 메타세카이어가 쭉 펼쳐진 여름에 또 이뻐요. 거기가 아무래도 녹음이 딱 져 있기 때문에 이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부터 아름다운 메타세카이어 길이 쭉 펼쳐집니다. 이야, 진짜 이쁘다. 오른쪽에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네요. 훨씬 더 이쁘다, 이렇게 되니까. 아, 진짜 멋있다. 여기는 자주 와도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자주 봤는데도 멋있습니다. 군산에서 여기까지 안 쉬고 왔으니까 잠깐 여기서 숨이나 한번 돌릴까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라이더 형제님들 지나가시네요. 아이고, 이 더운 여름에 우리 또 중증 라이더 환우님들 졸지에 지금 중간에 코 껴가지고 한리 사이에 코 껴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금방 길을 좀 피해드리려고 했는데
제 뒤에 오시는 라이더 형제님께서 그냥 가라고 손짓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웃으면서 빨리 안 달려서 좋네요. 이분들도 보니까 거의 80km로만 쭉 달리시네. 아주 바람직한 라이더 분들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긴 시간 할리 세대랑 같이 저는 꼽사리 껴서 같이 즐겁게 라이딩을 했습니다. 와, 이 나무 봐. 와, 엄청 오래된 나무다 이거. 뿌리가, 와, 저거 봐요,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나무 봐. 어마어마하다. 자, 가망리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는 도로라서 뭐 오다 보니까 근처에 이렇게 평상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쉬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기가 이제 거기 같아요. 제가 사진에서 보던 그 죽도 가망리들 거기 딱 모습의 그 바위 같습니다. 어디 길이 새로 느낌상 이게 포장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길인지 없었던 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바리케이트로 막아져 있는 것이 예전에는 차들이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때 여기가 작년에 50일간 장마 때문에 임실, 뭐 용담, 진안 이쪽이 싹 한번 지형이 뒤집어질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 길이 있는 게. 근데 지형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아, 구경 잘하고 다시 이제 복귀할까 합니다. 뭐 여름 라이딩은 너무 무리해서 달리는 게 또 좋지 않잖아요. 뭐 적당하게 라이딩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적당한 거리는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 왕복 4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가 아닌데 저한테는 약간 적당한 거리입니다. 제가 워낙에 시동을 한 번 걸으면 굉장히 오래 타는 그 스타일이라서 네, 오늘 딱 적당하게 탄 것 같아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그래도 날씨가 오늘 바람이 조금 불어졌어요. 그래서 라이딩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막 너무 덥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는 정체가 심해서 많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청량감 있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군산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짤짤한 거리를 다녀왔는데 오늘의 교훈, 여름에는 조금만 타시죠. 인간적으로 바이크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여름에는 우리 라이더 형제 자매님들 조금씩만 탑시다. 그냥 게릴라성으로 짧게 짧게 그냥 저녁에도 타셔도 되고 아니면 낮에 탈 때는 아주 짧게 짧게 그렇게 재밌게 슬기롭게 여름을 잘 넘기시고 우리 또 가을을 맞이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멀리 타봤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자, 가게 다 와서 이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는 우리 조금씩만 타시죠. 웬 애기 고양이. 아이고 귀여워. 엔딩 멘트 하는데 너 너무 귀엽다. 아가, 아가 이리야. 네? 너 왜 거기로 들어가냐. 우리 가스에 있는 대로. 아무튼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여름이니까 항상 이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저도 또 열심히 내일부터 열심히 또 라면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